혹시 선거법도 관련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쓰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라사랑 불경 기독대청리 앞에 이사장 되시는 김명석 목사님 먼저 나오셔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확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만질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인사를 한다는 준비는 전혀 없었고 또 사전에 또 저한테 말씀을 한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 대표님을 만난 이 일에 대해서 상당히 고대를 했습니다. 만나고 싶다 고대를 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오늘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고 감사하고 특별히 이 시간 대표 그 이사장으로서 우리 박수로 삼아 특별히 환영을 합니다. 제가 그 노트북에서 조금 우리 안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뭐냐 하니까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왜 거짓말을 할 수 없느냐 하니까 거짓말을 하고 나면 반드시 표가 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로 참 제한테 감동이 되었습니다. 거짓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정말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떤 사기꾼에 넘어갈지 모르는 그 각박한 세대가 오늘 세대라 그렇게 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한 전과 한 11번 되는 사기꾼이 우리 교회 와서 큰애한테 정말로 잘해가지고 제가 홀딱 하면 틀린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끝까지 제가 물고 늘어져서 그분을 변화시키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를 보고 아버지하고 큰 죄를 제가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큰 변화의 역사는 제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믿고 끈질기게 그분을 설득해서 참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돼서 변화됐습니다. 그분이 진주 사람인데 그 창녕조시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물도 잘생기고 하는 것도 많은데 그 면에 전문적이 돼가지고 교도소 많이 오고 가고 해가지고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이 각박한 세대인데 이게 선진한 우리 안 대표 같은 분들의 분이 이렇게 서울대학 교수로서의 봉사를 하다가 나를 기여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 그거보다 더 크게 나라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정치에 들어가서 참 이 나라를 위해서 크게 기여를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래 정치에 입력을 한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존경스럽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 종교적인 입장에서도 거짓말을 못한다 하는 그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 입장.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사회적이나 개인적이나 크게 눈을 비친 그런 허물이 없는 그런 제가 생각할 때에 있어서는 현재에 출마한 사람 가운데 가장 업덕이 되어지고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로 지도자적인 그런 입장에 서야 될 사람이 안 대표다 하는 것을 저 심적으로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